일본 식당 가면 매국노, 일본 술 마시면 매국노, 일본 차 타면 매국노. 저는 외교나 경제 전문가가 아니에요. 그리고 설사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유튜브에 그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하는 이야기나 뭐 견해에 있어서는 아마 발톱 밑에 때만큼도 못 따라가는 수준일 거예요. 그만큼 평범한 일반인인 거죠. 그냥 단지 소상공인 입장이고 뭐 장사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소상공인이죠. 이번 불매운동 확산 관련해서 소상공인의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. 아마 이 영상 때문에 제가 욕을 좀 먹을 수도 있고, 이 와중에 또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무슨 개소리냐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. 뭐 장사를 하는 사람의 눈에서 뭐 바라본 불매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뭐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대처법에 대해서도 짧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우리는 지금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요. 소상공인분들은. 우선 일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. 잘 생각해 보시면 이번이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일본 관련 음식을 취급하거나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장은 요즘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어요. 이게 팩트입니다. 이게 조금 억울한 부분일 수 있는데, 아니, 억울한 거죠. 왜냐면 소상공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피해를 봐야 하는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, 저는. 대신에 이 난관을 어쨌든 극복해야 되겠죠. 넋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.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뭐 여름 휴가를 조금 일찍 가는 거죠. 그거 며칠 갔다 온다고 해서 뭐 당연히 나아질 건 아니지만 이 여름 휴가를 아예 생각 안 하셨던 분들도 곰곰이 고민을 좀 해보시고 오랜만에 휴식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단 손님들에게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. 불매운동에 동참도 할겸뭐 겸사겸사해서 가게 문을 며칠 뭐 닫는다고 말이죠. 이게 여름휴가든 불매운동에 동참을 하는 거든 어쨌든 손님들에게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. 그렇게 심어주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인상을 가지게 하는 거죠.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뭐 문자나 이런 것들을 보내면 훨씬 낫겠죠. 뭐 카카오톡을 보내시거나. 그리고 휴가가 끝나고 돌아오더라도 일본 음식은 한동안은 안 파는 게 좋아요. 당분간 일본 술도 팔지 말고요. 대신에 공지를 꼭 하셔야겠죠. 그냥 무턱대고 빼거나 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메뉴판이든지 뭐 가게 앞에 포스터로 매장 내부에 그렇게 붙여 놓으셔야 되는 거죠. 뭐 예를 들면 뭐 일본 술과 음식을 뭐 취급하는 식당이지만 뭐 이번 불매운동 사태로 인해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. 뭐 며칠간 매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 뭐 고민하고 결정해서 뭐 돌아오겠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. 휴가가 끝난 뒤에도 이런 문구를 한번 붙여 보세요. 이번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의미로 뭐 최대한 국산 재료를 이용해서 음식을 뭐 만들고 있다. 뭐 메뉴판에 가려진 것들은 일본산 재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문이 불가하니까 뭐 양해 부탁드린다.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. 사실 문구는 가게 상황에 맞게 뭐 정하기 마련이잖아요. 핵심은 나는 일본 음식을 뭐 술을 파는 소상공인인데 나도 일본 불매운동에 뭐 동참하는 바이다. 그래서 주문 못하는 메뉴가 있으니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. 이런 라인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불매운동에 동참 안 하시는 분들에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.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. 좀더 스무스하게 이번 사태를 넘겨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본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소상공인분들도 이번을 기회로 손님들에게 뭐 강하게 애국심을 어필할 기회를 갖는 거죠. 뭐 예를 들면 뭐 7월 초에 입고 예정이었던 뭐 땡땡땡 제품이 일본 제품인 관계로 뭐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대신에 뭐 저렴하지만 품질 좋은 뭐 국내 브랜드에 뭐 아니면 다른 외국 브랜드를 준비했습니다. 뭐 이런 식의 라인이면 괜찮겠죠. 그렇다고 뭐 거짓말까지 하면 안 되겠죠, 당연히. 단 1이라도 일본과 관련된 제품이나 음식이 아마 있을 거예요. 토종 한식당이 아니라면 말이죠. 적절하게 잘 이용하시고 뭐 애국심도 표현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색안경 끼우고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네 마트나 일본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매장들이 이번 불매운동에 동참을 참
많이 하고 있어요. 뭐 그러려니 하고 보기에는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제가 어느 이자카야를 운영하시는 분에게 사케를 모조리 빼고 당분간 막걸리를 판매해 보시라고 했는데 뭐 그분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하셨어요. 그러고 나서 반응이 꽤 좋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사케도 일본산만 있는 건 아니니까 국내산 사케를 받아서 판매를 해 보시라고 말씀도 드렸고, 이자카야 술집이나 라멘집, 그리고 일본풍의 어떤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는 음식점들이 타격이 좀클것 같은데, 사실 웬만한 집 아니고서는 뭐100% 일본 재료를 사용해서 조리를 하지는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시고, 그런 것들을 조금 강하게 어필하실 필요가 있어요. 뭐 손님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. 그냥 일본풍의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뭐 일본 재료를 사용하고 이게 내가 일본 불매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,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려줄 의무는 있죠.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요.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저도 피해를 보는 입장이잖아요. 저도 일본 관련 업종을 하고 있으니까요. 뭐 다만 그래도 저는 동참도 동시에 하는 입장이에요. 뭐 이건 단지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다, 아니면 조금 더뭐 우리 매장에 관련해서 뭐 손님들에게 나는 국산 재료를 사용하고 내가 일본풍의 인테리어를 하고 장사를 하고 있지만 나는 뭐 일본을 지지하지 않는다, 이런 것들을 알리려는 목적보다는 그냥 일본의 행동이 괘씸한 거예요. 제 자신조차도 도를 넘어섰잖아요. 그리고 저는 반일 감정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반일 감정이 사실 생겼습니다. 다만 이 문제를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. 이게 얼마 전에 그 배우 이시연 씨가 일본 여행 간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심하게 안 좋은 소리를 들었잖아요. 그 해당 사진은 지금 삭제된 상태인데, 그리고 최근 주유소들이 일본 차를 몰고 오는 손님들한테 주유를 안 해주는 뭐 그런 운동도 벌이고 있는데, 전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. 이게 과연 불매운동에 좀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일본 차를 타면 매국노라고 원색적인 비판을 하기도 하고, 일본 음식을 먹으면 뭐 매국노라고 하기도 하고, 일본 제품을 또 구입하면 매국노라고.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에요.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불매운동의 어떤 진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. 불매운동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동참해야 어쨌든 결과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지나친 강요는 약간 반감만 살 뿐이죠. 내부 분열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. 우리 국민들끼리 왜 동참 안 하냐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, 설사 지인이 별 생각 없이 이번 사태를 뭐 바라본다고 해서 뭐라고 할건 아니라는 거죠. 가면 갈수록 이 반일 감정이 심해질 것 같은데, 일본 국민들하고 우리 국민들하고 그 사이에 어떤 갈등으로 번지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외교적으로 잘 풀고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. 이게 빨리 해소가 되어야지, 안 그래도 지금 소상공인 분들이 힘든 상황인데 이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. 오늘도 명동에서 이자카야를 운영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좀 나눴는데 폐업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.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이번 일로 인해서 더 많이 힘들어지셔가지고 손님 수가 좀 급감한 게 눈에 보인다고 말이죠. 더 이상 이 같은 분이 늘어나지 않기를 저는 그냥 바라는 마음뿐입니다.